허리 아프다. 뭐 먹어? 김밥, 라면, 돈가스, 뭐 떡볶이, 튀김. 떡볶이 튀김. 이거. 아씨. 배저. 네. 카페야. 왜 전화하면 되지? 제가 조문하려고. 어디에요? 그 6층 예능팀. 어떤 예능팀이에요? 저요? 네. 흥정 담당하고 있어요. 앞에 되게 흥정. 흥정이면. 본. 오, 최고야. 드려야지. 흥정이 계시다. 그러면 카푸치노 두 잔이랑 아이스 카페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7만 6층 예능. 아이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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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달 갔다 와요. 배달? 다섯 개 맞지? 네, 맞아요. 어디 가라고 했지? 6층 예능국. 6층? 어디 시켰어요? 불러. 시키신 분. 감사합니다. 다섯 개 맞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또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1박 2일 팀. 어? 커피 한 잔씩 사주라고. 카메라, 우리 김재희 감독님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어? 하나씩 다 돌리라고. 100잔이면 100명이거든요, 우리 1박 2일 팀이? 뭐야? 어, 무서워.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여기 다 여기 계시네요, 여기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카페를 열었는데, 100잔이거든요, 100명이거든요, 우리 1박 2일 팀이? 아, 커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좀 드시면은, 제가 예전에 꿈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99 광고인가? 그때 커피숍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기자기하게 커피숍 같은 거 하나 차려서. 나 커피를 써라, 커피를. 아유. 여기 한 분씩, 이게 저. 주문하세요. 아, 예, 주문. 뭐, 한 라떼 갔다. 네, 다 적었어요. 아, 저 우리 또 고생하는 좀 작가님하고 좀 감독님들하고 또 있어가지고. 몇 분이에요? 한 다섯 분 정도. 주문하세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긁어서, 아, 예, 카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드. 야, 꼭 카드 있어. 와, 땀나.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바나나 12잔. 저희, 예, 레몬 맞아요. 페퍼민트 로즈마리 레몬? 네. 아, 배달을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어, 대박이네! 대박 왔어! 야, 지금 20잔 또 왔어! 안 돼. 뻥이야. 여기가 막혀서 만 원인데. 형, 빨리 와서 이거 카운트 보셔야 돼. 카운트 볼게. 오케이. 나한테.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야, 그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됐어. 끝이 보여. 브레이크 타임 어떤 적지? 저럴 때였나? 하나 추가하고 한 번씩 하자. 이거 뭐야? 몇 개야? 다섯, 어? 이거 세 개야? 스물 몇 잔이야. 야, 니네는 최고야, 알바야. 어? 일단 배달하고 드실 거예요, 식사?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먹고 가자. 맞아요.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커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좀 드시면은. 내가 커피를 써라, 커피를. 내가 이거 애들 고생해가지고. 필요하려고? 나는 만들게. 응?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응? 사장님 먼저 만들게, 가서.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에휴.
그럼 가자. 빨리 가자. 야, 누가 한명 같이 가야 되고 혼자 못 가. 동문 가자. 준영이 형 일단 준영이 형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서 빨리 와봐. 빨리 두 개 가자. 500원 더 올려주세요. 아, 씨. 빨리 와, 빨리 빨리. 지금 와. 빨리 와, 빨리 와. 500원 올려, 정우. 아이씨. 얘 약속해요, 빨리. 500원. 500원. 왔어, 씨. 500원. 야, 진짜 선거하고 싶나 보다. 어우, 왜 이래. 어우,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어우. 왜? 뚜껑을 제대로 안 닫은가 봐. 아르바이트생들 정말. 응? 야, 알바이트생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네. 결국엔 그, 다 내가 타잖아요. 내가 설사주문을 해야지. 안 오잖아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어이, 무슨 커피를 한 시간 반 만에 갔다. 저 혼자 타느라고 이게. 밥 때문에 지금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 하나는 제가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늦어가지고. 맛을 떴다. 네. 잘 먹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얼마나 됐을까? 내가 한 40만 원 받았어. 20만 원 지금 더 해야 돼요. 지금 딱 2시간 스퍼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알바생들이 너무 지금 돈 올려달라고 지금. 네? 잠시만요. 너무 많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할게. 라떼? 할 거 없어? 할 거 없지, 설거지. 이거 수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커 먹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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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응?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우와! 네이처라고, 네이처! 네이처! 몰라? 둘, 셋! 기분 좋게! 하셨잖아요. 저희 데뷔 앨범. 어. 그래서 감사해서 저희 환다가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이야, 고맙다 그래. 형이 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쏠 거예요. 그게 내서 먹으려고 지금 버카 가지고 왔어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가져가세요. 내 선배님이 이렇게 사주면 얼마나 좋아. 이거는 반드시. 표정이 어두워지신 어, 어. 아니, 저 받아야지. 나 시켜드릴게요. 받으라고. 아니에요. 돈을 받으라고, 진짜? 와, 진짜. 너무 창피하다. 2개 쏘아주실게, 2개 쏘아주실게. 2개. 아, 내가 벌칙 때문에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어디라고요? 지금 알바하시는 거예요? 보도국이요? 열지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아, 안 된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열 잔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 잔! 몇 명이랬지? 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맛있겠다.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시작이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 아, 화이팅! 네. 열심히 해! 자, 이거 열 잔! 열 잔! 뭐야,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열 잔! 이거 못하겠다, 이거. 혼자 고생 좀 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래야 되겠지. 어이, 악덕 사정이야.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아니, 30분. 우리가 너무 꿈을 이루게 해줬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시급으로 네이처 쌌다 생각하자. 가게 돈에서 저 친구들 금액을 뺀다, 이거야. 그지? 오케이. 주머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얘네들 저 어디 간 거야? 시국까지 내가 올려줬는데. 아, 제가 할게. 드릴까요? 네. 가자. 형, 이거. 아, 근데 손님이 없어. 이거 좀 호객을 해야겠다. 형, 저희 그냥 호객 좀 하고 올게요. 좀 사람 좀 끌어올게요. 앞에 여기 좀 있었어. 형, 지금 아슬아슬한데. 야, 뭐 하는 거야? 손님 받아야지! 왜 저러니? 어, 돈 올려줬는데. 저
저희 그냥 돈 안 받으려고. 조용조용. 제가 다시 환불해 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아. 저희 미션 실패야. 우리 좋은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사실 올려도 되니까. 안 나갔죠. 들어가겠습니다. 잘 나가, 알베스 두면 이런다니까? 오, 빵다니까. 그지? 자, 보도국 열자. 보도국. 보도국. 간다. 가볼게요. 지금. 네. 정준이 형이 우리 지금 저 돈을 건넨 것 같아요. 다 티납니다. 그거 다 잡아내십시오. 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나 일하고 있을 때 막 그 앞에서 막 갔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10잔은 3만 원. 아, 3만 원. 아, 어, 근데 10잔 맞죠? 네. 아이사발 거의 10잔. 아,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0잔밖에 안 시켰어요? 한 20잔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더 시켜야죠. 네. 어, 진짜요? 이번엔 알바생 좀 보내주세요. 그럼 죽었는데? 그럼 이거 계산하고 10잔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하세요. 시간하세요. 얼마? 어,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와, 눈에 미친 사람 같아. 나온 거래. 계산하려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돼, 제가. 끝 났어, 이제. 저기 가, 임마! 저기 가, 이제. 지금 가! 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짜는가? 야, 마지막. 야, 자, 미안합니다. 농담입니다. 서울시대, 이제 한 번씩 더 올려줄게. 나와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자. 이거 내 거야. 해보시다, 해보시다. 나와봐. 일단, 해보시다, 올려줄게. 해보시다, 올려줄게. 아, 이래. 경찰 불러줘, 빨리. 합의금 달라고, 합의금 달라고, 합의금. 알았어, 끝나고 줄게. 아이, 야, 씨. 야, 이거 뭐야, 이게. 합의금 가져왔고, 아까 여기도 8만 원 왔고. 네? 자, 오케이. 500원 올려줄게. 8,500원. 9,000원이지? 8,500원. 9,000원이지. 자, 됐습니다. 일단. 열장 하면 돼? 빨리 하세요. 열장 가자. 아이스 카페 갔다가. 아, 마지막 열장 왔습니다. 저희 팀장이 알바생 보려고 10잔을 추가로 더 시켰는데. 아, 지금 상처가 더 나오겠네. 아, 일단. 그지? 올려줬는데 계속 올렸네. 뭔가 보람이 없어서. 아, 지금 상처가 더 나오겠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 씨의 꿈이었던 아기자기한 커피숍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계획을 짜고, 예? 네? 이러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하니까 이게 당연히 힘들죠. 막판에 너무 이기적인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 매출 50만 원, 시급 9천 원에서 6시간 두 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8천 원, 더하면 60만 8천 원을 초과하셨으면 꿈을 이룰 정도고요. 만약 형 실패하면 우리를 불시해서 그래요. 거의 가게 없잖아요. 김종민 씨의 총 매출액은? 기억납니다.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 꿈이 진짜 커피숍 잘 들은 거였어요. 얼마나? 아, 예, 주문. 3만 원. 아, 3만 원.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씨. 김종민 씨가 까나리. 김종민 씨의 총 매출액은? 70만 6천 원입니다. 오빠 성공한다니까. 뭔가 찜찜하네요. 너무 악덕같이 한 것 같고. 와, 진짜. 자, 이제 다른 분의 꿈을 응원하러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지. 그치. 저희도 하나 인격체인데. 저희 소원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동구 형이랑 동업을 해서 직원으로 종민 형을 두고 싶어요. 이게 마음 급한 사람하고 안 급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다니까? 저희가 알바생의 빙의가 된 거야. 되게 서글픈. 근데 사장님이 막 눈에 불이 막 붙어다니니까 이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치.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성도한테.